어. 우와. 또 아, 오셨다, 오셨다.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오늘도 게스트. 네. 네. 저는요. 어, 형님. 와! 아! 야, 우리 형님. 야. 오셨어, 오셨어. 연예인 브랜드 평판 1위를 넘어서 CF. 아. CF 브랜드 평판 1위예요. 지금 형 밑에 박보검, 송중기, 뭐 공유 다 가져있어요. 이상민! 이상민! 아, 선생님 마이크 좀 빨리 좀 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돈이에요, 지금, 형님은. 긴장하셔가지고. 네, 됐어, 됐어. 네. 충분해, 충분해. 틀어주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형, 스쿨이 MC. 와, 반갑습니다. 스쿨이다, MC. 그러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컬과 하하가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한 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상민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아, 이거 못 드시려. 여기 음료. 진짜 못 드세요. 커피 드시려고? 아, 과연 괜찮아요. 시켜 시켜 배달의 민족에 예. 수박으로 형님 어, 수박 배달의 민족 예. 뭐 피엘이에요 예. 아니 그 우리 형님이 사실은 아 예 레게 쪽에서는 사실은 아 그냥 선구자시잖아요 알겠죠 아, 그렇죠. 그래도 우리 스커시가 바톤 이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오고 있는데 저는 어, 네.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 상민이 형한테 연락 드려서 네. 같이 그 레게 카페에 가서 막 음악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형한테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레게에 관해서 그때 당시 얘기와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예. 팀 대비해서. 어 이거 막 쑥 들어오시네요. 예, 여기 뭐 고맙습니다. 예. 우리도 좀 주세요. 네. 너무 가라 만든대네요. 아니 상민이 형님께서는 지금 또 섹션 TV 연애 MC지만 네네. 우리 지금 한밤의 TV 레게 연애 네. 또 우리 스컬 씨가 이제 어떠십니까? 예. 정말 칼 MC로 우족 아니 정말 우직한 친구 우족이라고 나 진짜 불멍하고 아 정말 스컬 하면 진짜 우직한 친구고 네. 스컬하고 하는데 늘 고맙고 감사한 건 레게라는 그 음악 장르를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그 어떤 진짜 그 모든 분들께 계속 이분들이 뭐 대중가요를 못해서 안 하는 거겠어요? 아, 네. 네. 어떤 음악을 많은 분들이 더 환호성을 질러주고 아유. 정말 소리를 질러는지 몰라서 아, 정말 이 사람들은 아, 야, 눈물 나려고 정말 길게 보고 대한민국의 어떤 레게의 이 음악적인 시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네. 레게를 외치는 그 두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돈 많이 들거든요. 아, 아이고. 뭐 팔려야. 그러니까. 음악이 팔려야. 음악을 하고 또 하는데. 팔리지면 안 돼. 계속 나오기만 하니까. 예능에서 이걸로 다 써. 네. 알죠, 그 아픔을. 대한민국 레게를, 대한민국에서 레게를 알린 팀 하면 또 룰라. 룰라죠, 예, 룰라죠. 아, 룰라가 레게 음악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네.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와 노이즈. 그렇죠, 그렇죠. 이 세 팀이 이, 하던 음악적인 장르가 이제 노이즈는 하우스, 네. 듀스는 힙합, 힙합. 서태지와 아이들은 뭐 락과 네. 뭐 힙합에 접속했던 네. 뭐 싱어송라이터로서 네. 어떤 장르도 가능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뭘 해도. 네. 그래서 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서. 어 이길 수 있다 여기.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네. 혼성 그룹. 오. 하나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은 장르. 오. 오. 천재야 천재. 전략적으로. 와. 아, 근데 레게라는 장르 솔직히 말해서 전 국민을 들썩거리게 하는 거 너무 사실 말이 안 돼요. 저 지금 해봐도 너무 힘든데 네. 아직도 저희는 부산 바캉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우리 대단한 거예요. 그때 정말 발전소에서 그 한 분의 노래가 제 가슴을 울렸죠. 네. 누구시죠? 당신은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네. 그냥 이 음악이 나오니까 거기 그 발전소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춤을 추면서 네, 예, 예. 모두가 떼창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노래가 반말리의 No Woman No Cry. 아! No Woman No Cry. I remember. 이 노래를 이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합창을 하면서 막 춤을 막 추는데 그때부터 레게라는 장르를 알게 됐죠. 아, 이 친구도 똑같네요. 이 친구도 너도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저도 한번 얘기해 봐요. 그쪽도 한번 얘기해 봐요. 저는 사실 상민이 형을 이렇게 처음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 아, 레게 음악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라는 선입관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형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레게 말 너무 많이 하시고, 아, 저가 막 배우고, 아, 막 형이 그 띠기띠기띠기 이거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뭐지 벤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이 그 아래서부터 그렇다 다 알고 이거를 네,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몇 년 전에 형이랑 그 자메이카 왕에서 그때 막 레게 얘기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 흥거신이 나오셔가지고 레게 파티 랩을 상민이 형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때는 이상민이 유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사실 그건 그 웃기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아, 그 웃기지도 않았네. 이게 사실은 그때 그 안 올린 이유는 사실은 좀 약간 급조된 앨범이죠. 아, 어떤 레게라는 그런 비밀 장르가. 아니 근데 아니 흥국이 형이 부르셨어요. 그때 분명히 들었지. 룰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녹음을 했다. 아,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회사에서 많이 나와. 맞아. 뭐야 그 형님. 앨범에 나오는 그 레게 파티 앨범에 축구공 들고 입었던 그 옷. 그래요. 제 옷입니다. 형으로요? 대박이다. 아 대박. 이거 제가 가르쳐 줬어. 와 진짜? 대박. 대박. 이게 좀 배우고 있거든요. 네. 아 내가.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 이게 이제 자마이카 음악들을 막 듣다 보면 래퍼들의 어떤 그 보컬 톤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 흥국이 형님하고 매우 흡사. 아 맞아.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바로 형님 레게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레게가 이제 됐고 급조돼서 앨범을 막 녹음하다 보니까 급하게 랩을 하게 됐고 급하게 자켓 디자인이 돼서 그 급하게 음반을 내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인쇄 뭔지 알죠? 놓쳤구나. 예, 예, 뭐 많이 파티 뭐 참여하신 분들 다 빠지고 아, 이런 체크를 못했구나. 예, 빨리 걸리니까. 아 그러면 그 한국의 레게 명반이란 그 김우 선배님의 앨범은 결국은 급조된 앨범이네. 약간 급하게. 아, 근데 이제 너무 잘 맞았죠. 아, 네, 너무 잘 맞았죠. 아, 대박, 대박이네. 네. 아, 어 근데 이 싱글스코어에서 이상민 씨 오신다고 이상민 씨를 위한 또 후드도 준비해 주셨다고. 아 진짜 있어요? 진짜 투 이상민이라고 써있네요. 티셔츠를 준비해 주셨어. 뭐야,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예쁘다. 아, 정말. 어? 우와. 어, 쿠폰 뭐예요? 사진 진짜 10만 원이에요? 네, 진짜 쓸 수 네, 있다고. 진짜예요. 예. 근데 10만 원 이하짜리 옷도 있죠? 남기시네요. 야, 진짜 그 당시 때에 우리 그 MC 보시는 우리 현주형은 네. 룰라 알고 있었어요? 룰라는 제가 몇 살이세요? 저 20살이. 어쩔 수 없죠. 지디 오빠죠, 지디 오빠. 알죠. 지디 오빠가 꼬마룰라. 꼬마룰라 출신이에요. 6살 때. 왜? 꼬마룰라가. 그러니까 큰 어른 룰라가 있었고요. 아~ 그 어른 룰라를 따라했던 아이들로 구성된 룰라가 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아~ 그 꼬마룰라의 멤버였죠. 우와. 저 솔직한 그러니까 4년에 데뷔했으니까. 대박이다. 태어나기 전에 아~ 데뷔를 했죠 이미.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상민이 형. 신정환 씨. 이거 셀카를 찍어? 네, 한번 찍어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어, 이거 상금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 네. 저희가 형님 셀카를 찍어서 올리면은 네. 투표를 통해서 네. 1위 하신 분께는 네. 이 업체에서 100만 원을 주신대요. 3.3% 안 뛰고? 100?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죠? 지금. 네, 그래요? 네. 이상민 씨는 독사진을 했어. 오케이. 형 셀카를 찍으셔가지고 1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 이 셀카의 신이잖아요. 아, 형만의 각도가 있으시잖아요. 딱 하나로 신발까지 다 나와요, 이 형. 예! 지금 저희 한밤에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저희가 역사에 한번, 레게의 역사에 한번, 이 신에 한번 저희가 한번 획을 한번 꺼보자고 제시를 하는 건데, 사실 네. 그렇게 큰 반향은 없죠. 네. 근데 그렇죠.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저희한테 조언 좀 해주시면. 네. 들어야 돼. 네. 자, 이 한밤의 레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시작이 언젠가는 전 세계에 최고의 레게 프로그램이 돼서 아... 어떤 이 프로그램이 반말리 같은 레게 반말리 같은 용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아, 그런 비록 스컬의 집 한 방 모퉁이에서 시작된 방송이지만 이 모퉁이에서 시작된 이 레게 한밤의 레게 연애가 나중에는 정말 그래미 기상식의 어떤 와... 그 옆에서 생방송을 할 수 있고
정말 어떤 레게의 어떤 그 음악이 향기가 나는 곳은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형님. 네. 저희가 준비합니다. 네. 이거 이 말 꼭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형님 마지막을 우리 강승현 씨와 함께 엠타와 함께 네. 스컬이나와 함께 공연을 합니다. 아, 지금 스컬이나와 함께 무송대학교에서 네. 젊은이들 앞에서 무송대학교. 네. 형님. 네. 따로 연락 한번 드릴까요? 부끄럽다. 제가 형님 직접 모시고 리그코트 제가 딱 들고 저희가 뭐 예? 형님 들어오시라고 깊숙하게 레게 아닙니까? 네 레게입니다 레게. 네. 아니 레게 저도 형님 우리 갖고 목표했던 그 곡 저도 마찬가지군요. 그럼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면 네. 나중에 어떻게 들어보세요 형님. 네. 거기까지 농담이. 엠타가 간다 미시알 보겠습니다. 엠타였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 2층에 또 레게를 위한 또 그런 공간이 하나 또 마련돼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레게를 1도 모르고 오늘 무엇을 할지 1도 모르는 자 그럼 그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또 뵙네요. 또 뵙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네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 2층인데 아 그래요? 네. 사무실인데 왜 신발이랑 무슨 오락기가 여기가 왜 사무실이야? 아니 근데 재밌죠?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이거? 거죠. 아 네. 그래요? 아 만지면 안 되겠다. 나 하나 신고 갈래? 저 한 짝밖에 없어요. 생활적인 조회수를 또 네. 만들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해서 사실 아, 제가 오늘 약간 레게 선물을 해드리려고 아~ 네, 선물 그럼 갑시다. 엠타가 간다! 가자! 전혀 합이 맞지 않아요. 아유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랭크빵을 그냥 드리고 있다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아 불교신가 봐요 어머니? 네. 여기 뭐예요? 여기 어떻게 직접 소개를 여기는 레게 머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전문적으로 레게 머리를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저 어머님이 지금 레게 머리를 낸다고요? 그래드려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선생님만 이렇게 내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 그럼 안 돼. 이거. 아니. 하고도 안 보는데? 지금 세계적인 유행이에요 지금 머리가. 기아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또 한국 드레드 1세대 드레드인들이 드레드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좀 리스펙하는 이게 머리 수모는 제게가 제일 잘해요. 햄버거 가게는 약간 서양 냄새가 풍겨야 돼요. 진짜 저래 때리가 나를? 그럼요. 샴푸만큼 예쁜데 샴푸 너 나를 아주 미쳤나봐 저거. 진짜 요새 잘 나가는 래퍼들 뭐 연예인들 뭐 다 래퍼요? 욕쟁이 할매 욕을 할 머리야?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흰머리를 굉장히 강렬해지시겠어요? 대박. 한복을 하나 갖고 와 속옷을 그 전에 상민이 형이 아는 형님 보니까는 또 하셨더라고요 그죠? 유세에서 예쁘다 벌써 예쁘다 벌써 예쁘다 아 진짜로 사무시간 나 집에 들어갈 때 네. 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네. 근데 딱 포인트가 있어서 벌써 세 가닥만 했는데 너무 짜증나서 예전에는 그 이게 가닥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무서운 엄마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되셨어, 너. 끼 선생님? 끼야. 네. 끼야. 예전에는 바스키아라고 활동하셨죠? 바스키아라는 화가를 좋아해서 끼야. 누구를 좋아서 그렇게 했다리지 말고 끼아는 샹누무시 끼아에서 끼아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저 지금 불 들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또 저거끼리 또 묻네요. 예쁘다. 예뻐. 끼를 따서 근데 하지원 씨가 저번에 샹누무시 끼 저놈을 새끼 오 이거 대박이다.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이제 마침 또
완성이 되어갑니다. 아~ 아니 조용히 해봐. 멋있다. 멋있네. 네. 어우 멋있습니다. 지금 약간 만족하시는 네. 만족하신 네, 표정. 네. 오우 아, 멋있다. 30대 같은데? 진짜 젊어졌어 10년. 역시 아, 키아 선생님. 아~ 우~ 와 진짜 세련됐어. 사람들이 만족을 하면 약간 여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약간 이렇게. 아들 덕에 오늘 좋은 경험 했잖아. 엄마 두 아들. 넌 아는 체지 말. 세 아들 됐나? 아, 나 이제 나 집. 제가 또 머리 해드려서. 나 이제 동거인으로 다시 돼요. 제가 이제 1등 아들로 올라오고 약간 2등으로 밀려나셨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어쨌든 이렇게 내 컨셉대로 해줬잖아. 근데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 레게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세대에 맞지 않는 머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변형된 스타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헐리우드 느낌이네. 응 만족이야 정말. 레게 머리의 대중화. 네. 아. 네. 나와주셔서 또 오늘도 조회수를 높여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여기까지 엠타가 간다 드레드락 편이었습니다. 야만! 야만! 야만이야? Three, two, one.